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산을 준비하셨는데 인도네시아의 자원 민족주의가 원자재 수급에 치명적인 쇼티지를 유발하고 있다고요. 네. 어, 자, 지금 뭐를 봐야 될까? 나스닥은 조정에 들어갔고요. 저번에 얘기드린 대로 지금 처음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스닥이 그 저번에 한 주, 한주한번 한 살아났었던 적이 있죠. 한번그 종가상으로 살아났던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모습을 무시할 수 없죠. 지금 그 나스닥 같은 저런 그 세계를 리드하는 증시에서 저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20주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 저번 주에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인정을 해야겠죠. 2020년 3월 달 이후에 지금 팬데믹으로 떨어졌던 때 이후에 그 시점에서 유동성이 불러, 유동성이 부어졌죠. 부어진 다음에 거기서 계속 상승하는데 20주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20주선 붕괴됐고 이번주에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는 10개월 선이라는 선이 살아있지만 주봉상에서 20주선이 깨진 거는 팬데믹이 일어나고 유동성이 처음 부어지고 나서 최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 특히 테크주들 이런 거 변동이 처음으로 있었다는 거 이게 몇년몇 몇 년입니까 지금 1년으로 따지면 2021년 3월이고 1년보다도 더 길죠 지금 1년 올해 1월 때니까 거의 지금 2년짜리예요 거의 2년 동안 20주선을 깨지를 않았죠.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다가 저번주에 이탈하고 이번주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뭐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추세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한 2년짜리, 2년짜리 추세가 붕괴됐어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잘 가던 테크주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테크주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거고. 다만, 다만, 뭐, 장기 추세가 완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20, 이게 10개월 선이 깨지더라도 20개월 선에 가서 다시 한번 반등할 자리가 오기 때문에 20개월 선에 당한 거는 3월 달 이후에 최초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할 확률이 높아요. 최,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간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 조정을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 정도까지 조정도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폭이 빠지면 꽤큰 폭입니다. 뭐, 여기서 올라간다고 치도 이게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치더라도 한 14,000까지니까 뭐한 4,500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테크주는 빠지지만 테크주는 파이, 빠지지만 지금 반대로 원자재 가격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에 관련된 것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저번에, 저번에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서던코퍼 이름이 아예 코퍼가 붙어 있죠 구리죠 그리고 허드베이 미네랄 지금 모습이 전혀 다르죠 터커이즈 힐 리소스 아 전혀 달라요 지금 전혀 달라. 그 저번에 보여 드린 아르셀로미탈이라던가 그렇 지금 시에브론이라던가. 자, 모습이 아예 다르죠. 네. 지금 전혀 달라요. 나스닥의 그 2020년 3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20주선을 타고 가는 그 상승세가 깨진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시세가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와중에도. 그거는 그걸 지금 뭐테크주에서 완전 저런 원자재로 간다. 이게 손바뀜이 완전 일어나서 주도주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어떤 급변동.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분명히 지금 뭐 결국 뭐 계속 얘기되는 게뭐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 그럼 금리 인상은 왜 나왔습니까, 지금? 물가가 폭등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물가 인상 때문에 테크주는 빠지는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인상돼서 혜택을 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산에서 직접 해 가지고 파는 애들은 물가가 인상된 대로 파서 너, 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산을 지금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광산에 주문을 받고 바로 지금 광산에 가가 지고 (1분만에) 굴삭기로 파가지고 그걸 팔 수가 있나요 이미 (3개월치) (6개월치가) 창고에 쌓여 있겠죠 (3개월) (6개월) 전에 싼 가격으로 쌓여 있던 게 지금 가격으로 판매가 되니까 얘네들은 마진폭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금리 인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얘는 오르는 이유가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이 오르,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 하는 이유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얘네는 금리 인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성장의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지금 그냥 이런, 이런, 쪽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약간 피해 있던가, 그쵸? 테크주를 옮겨야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인도네시아 이슈까지 불면 은 쇼티지가 더불고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거긴 자원 부국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항상 뭐 자기네가 그 자원 부국이고 그런 건 좋은데 자기네도 항상 꿈이 있었어요. 나만의 작은 꿈이라고 할, 할까? 인도네시아가 무슨 꿈이 있었냐면은 맨날 우리 광산에서 다 가져가고 파가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도 반제품, 완제품을 만들고 싶다. 우리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 어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V를 팔고 그걸 중동의 아랍 왕세자도 보고 그죠 에이지전자는 가전 제품 밥솥을 팔고 이런데 인도네시아는 이게 그 원재료를 팔기 때문에 최종 메이드 인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자동차를 팔고 싶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TV를 팔고 싶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하는 게 자동차 가전, 뭐, 거기 들어가는 원재료 금속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부국이라는 어떤 딥, 자원부국이라는 그 뒷발 뒤에는 나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를 팔고 싶은 야욕이 있는 거예요. 반제품, 완제품 수출국가로 변신하고 싶다. 그럼 그 반제품, 완제품 수출국가로 변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단, 단순히 지금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바로, 어?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술력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LG전자의 약점이 있어요. 삼성전자, LG전자는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거잘 만들고 현대차, 기아차가 자동차는 잘 만드는데 문제는 그거를 완성제품을 만들려면 금속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원자재가 없으면. 아, 그럼 이 원자재를 갖고 휘둘러면 되겠구나. 인도네시아 갑자기 그 마음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먹어버려서 세계 1위 석탄수출국이 인도네시아예요. 중국이 아니고. 그래서 연초에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때렸습니다. 지금 네. 금지를 때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10, 12일인가 13일부터 풀어준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처음에 아까 전에 핑계를 댄건 그거였어요. 원래 제가 앞에다 말한 게 진짜 야욕의 그 인도네시아 야욕, 야욕이고요. 네, 진짜, 진짜 속내는 그거예요. 완제품, 반제품 수출국가 되고 싶다는 건데, 완제품 수출국. 반제품 반제품 수출국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 이거 옥줄 재겠다. 이러면은 그게 안 서, 명의안 서니까 뭐라고 했냐면 국내 석탄 생산 업체들, 우리나라 국내 말고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인도네시아 국내 석탄 생산 업체들이 수출에 주력해서 돈 버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근데 너네 인도네시아 우리 국내는 신경 썼니? 내수는 신경 썼니? 너 신경 안 썼지. 너네 앞으로 내수 시장 공급 의무비율못 채우면은 수출도 못 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게 내수시장 공급 의무라고 DMO 제도를 도입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수시장 공급 의무의 양을 어느 정도 채우지 못하면 석탄 광산을 갖고 있던 업체들 수출 못하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지금 석탄 생산 업체들도 인도네시아 석탄, 석탄 생산 업체들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문제는 그 석탄을 갖다가 써서 뭐 연료를 쓰거나 원료를 쓰는 업체 나라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인도네시아 너네 왜 그러니 도대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데가 없으니까 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세계 무역기구에. 근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익이 우선이다. 너네 아무리 제소해봐요, 제소해봐, 제소해서 뭐 너네 이기면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쳐들어와서 총칼 들고 니네와 광산 뺏어갈 수 있어? 없잖아 사, 사실상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다. 국익이 우선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WTO 제소해도 한참 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해도 가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뭐 점령해서 총칼로 빼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나라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총칼로 빼서 와요. 옛날에 무슨 중세 유럽 시대 전쟁도 장미 전쟁 할 때가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해도 오래 걸리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안에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안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대로 거기다가 뭐그 거기 인도네시아 국민들 채용 해주고 거기다가 이득 보는 거다 해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현지 석탄 석탄 생산 업체도 현지 발전소 공급 의무량 지킨 석탄 생산 업체만 12일 1 3일부터가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에다가 어느 정도 뿌려준 애들만. 그래서 이제 뭐 수출을 허용해주긴 하는데 하도 하도 다른 나라들이 난리를 치고 성화를 부리니까 해주긴 하는데 조금씩 야금야금 해주는 거죠 이제 이제 잘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 적재 선박 출항을 허용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그 앞으로 계속해서 요거를 옥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또 원목 강물 원자재 지속적으로 수출 제한 조치하겠다 이게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석탄은 신호탄일 뿐이다. 우리 석탄만 있는 거 아닌 거잘 알지 않느냐. 2019년에 이미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발표했어요. 근데 니켈이 지금 난리가 난 금속 아니에요? 이거. 네. 지금 우리나라가 NCM이나 NCML을 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쓰잖아요. LFP 배터리가 싼그 싸고 뭐 출력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은 그, 그 나라 브랜드들이 차용을 하면서 지금 b 아 d 라던가 지금 닝더스타이 c a t l 이 저기 시가총의 상위를 차지해버렸잖아요. 그 점유율 상위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NCM, NCMA를 하는데 그렇다고 LFP를 갈 수는 없으니 n c m 에서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오는 코발트만 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낮춰서 LFP랑 맞춰보자. 근데 L은 포기 못해. L은. L은. N은 포기 못해. N. 니켈이요. L이 아니 리튬이온 배터리의 종류죠. N. 니켈은 포기 못해요. 왜냐면 니켈의 출력을 함량을 높여야 출력이 올라가니까 LFP 배터리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가격적으로 비싸더라도 출력을 높여야지 이 NCM이나 NCML을 쓰겠죠. 근데 네. 니켈이 그렇게 가, 함량을 계속 높이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니켈이 계속 필요로 하는데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해버려서요 2019년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야 돼요.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을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가 노린 게 이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노린 게 자원주구, 자원주구 흔들겠다 이거예요. 자원지구 흔들어버려서 석탄도 그렇지만 니켈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태부족 사태가 뻔하기 때문에 니켈이 지금 함량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깔려, 깔리는 전기차에 엄청나게 필요하게 돼요. 니켈이. 니켈이 지금 옛날에 뭐 622로 되어 있잖아요. NCM에 622면은 n 6 C, E, M, E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 삼성 SDI나 LG 그 에너지 솔루션 만드는 거 보면 은8 1 1, 9 1 1이에요그렇죠8 1 1, 9 1 1이죠 그러면 89가 니켈인 거예요. 예전보다 6이었던 게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니켈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올해는 보크 사이트, 2022년에 보크 사이트. 마치 무슨 로드맵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2022년에는 보크 사이트 수출 중단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리를 수출 중단하겠대요. 구리는 산업 의 박사님이라고 해서 코포 닥터 코, 코퍼라고 불리우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2023년에 그러면 구리 수출 금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온, 올해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구리 수출 금지 하겠다라 한다고 하더라. 그럼 올해부터 빨리 쌓아놔야 되는 거네. 지금 구리 구리를 엄청나게 긁어가지고 다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리 가격이 지금 연초 4월달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450달러를 갔는데 거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급등 후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리 가격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트리거가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자원 부국이 자기가 무슨 자원 민족주의다 무슨 뭐 우리나라 국익을 우선한다, 이, 이 미명 아래 뒤에서 이걸,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현지 공장을 유치하려고 이런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죠, 배짱을. 구리가격도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인,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가 이런 행동에 만약 나선다면, 그렇죠? 구리가격은더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늘 준비하신 풍산, 어, 수요일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은 급락을 하고 지금 뭐 미국 시장은 흔들려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은 보여드렸던 것들이 전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이게 미국 시장에 있는데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 모습이 전부 쌍바닥으로 월봉의 쌍바닥이 나오고 있잖아요. 상당히 그림이 이쁘죠.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이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그대로 연동되어서 판매 단가에 그 전가를 시켜가지고 팔아서 마진이 유지가 되는 업체들이에요. 저런 업체들이고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풍산이 풍산이라는 업체가 있겠죠. 풍산은 신동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구리 구리가 예, 전기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고순도 구리를 전기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전기동인 구, 구리의 일종인 전기동은 산업의 기반 금속이기 때 기초 금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무조건 그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풍선은 구리 신동 사업이 70%고 나머지 30%가 방산 사업이에요. 근데 나머지 30%인 방산 사업도 무슨 LIG 넥스원이라든가 지금 하나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시스템처럼 무슨 천공투 이런 거 미사일 만드는 게 아니라 총, 총알 만들어 총알 탄환. 근데 총알이 또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구리에서 나오는 거를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일단 30%를 차지하고 있는 요, 그, 방산 사업의 총부터 보면은, 여기 제가 지금 요거 잘못했어요. 총기 규제 완화에, 바이든 정부가 총기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총기 규제를 풀어서 본인 몸을 본인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미국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막 총을 정말 동네에서 그냥 막 술집에서 막 쏴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허가만 받으면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된다고 자기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사고가 너무 만연을 하니까 총기 규제에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게 또 그거예요. 아까 전에 인도네시아가 2023년에 구리 수출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지금 구리를 빨리 확보해야 되니까 난리가 났죠. 이것도 네.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강력한 법안이 민주당 그 민주당의 하원 상원을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되기 전에 빨리 총기를 확보해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총기 규제가 심해져 버리면 미국 국민들이 자기 몸을 보호할 사람들이 총기를 못 써요. 지금 사고 산 사람들끼리 이게 실제로 나온 게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신규 총기 소지자로 등록된 미국민이 500만 명이 나왔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총기 규제 법안을 강력하게 통과 시킬까봐 5 0 0명 명이 급하게 사버린 거예요. 지금 총기를 예. 급하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풍산은 5.56mm 소규경탄부터 155mm 곡사포탄, 여기까지 탄압류를다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가 법안이 강력히 통과가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와 해서. 이것 때문에 빨리 총기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미, 북미에서 크게 불고 있다. 그래서 풍산은 구리 가격이 오르는데 그거를 탄환 가격에 그대로 매겨가지고 팔수 있는 상황이 됐다. 왜냐면 총기를 필요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립 가격이 오른 거를 탄환 가격에 막 전가를 시켜서 그대로 팔아도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비싸도. 아 총알 가격이 두 배나 올랐는데요. 그래도 사는 아 빨리 주세요. 총알 가격이 두배 건, 세배건 빨리 주세요. 지금 이거 어 바이든이 규제하면 은 우리 우리 이제 우리 가족 못 지킵니다. 그래서 탐탁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산 사업이 좋죠. 그리고 중동 지역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많고 총기가 없으면 거기는 매일같이 살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기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쪽, 이쪽의 수요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동사업.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신동사업이 구리를 재련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미 확보해 놓은 게 창고에 있어요. 근데 창고에 있는데, 그걸 메탈게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원유, 정유회사에서 말하는 어떤 그 레깅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창고에 몇달 전에 사놓 구리 가격으로 사놓은 게 구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른 구리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메탈 개인이라고 그 금속의 가격 차이예요그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해서 보다 3개월, 6개월 전에 수입했던 구리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팔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가파르게 오르면 가파르게 오를수록 금리, 인상에, 금리 인상은 재촉을 해서 테크주는 빠지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전가를 시켜서 팔수 있으니까 좋다. 네.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 2010년 3월 달에 밑바닥에서 지금 뭐두배 이상이 올랐는데 두배 이상이 아니네요 세세네 배가 올랐는데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 박스권에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박스권이 돌파되게 되면 다시 한번 구리가격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구리나 구리 합금 제품을 생산하는 신동 사업을 하는 신동 사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풍사는 구리가격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지금 지지부진 했을지 몰랐는데 박스권을 돌파해서 구리가격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은 얘도 다시 가겠죠. 지금 이 풍산도 사실상 미국에 있었다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있는 지금 구리 광산 업체들 마지막으로 볼게요 다시 프리프리포트 맥모란, 터코이즈힐 리소스, 허드베이 미네랄, 그리고 서던 코퍼 전부 다 차트가 지금 양봉을 뽑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풍산은 후발증시인 한국 증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약하죠. 근데 저게 계속 뽑아져 나간다. 미국 증시에 있는 기업들이. 얘도 뒤따라 가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모습이. 요 모습을 바라보고 사시면 지금 금리 인상을 재촉해가지고 막 테크주가 빠지고 시장이 흔들릴 때 약간 도피처가 될수 있을 겁니다. 예. 방산과 구리 가격 인상으로 풍산이 수혜를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